좀 놀랐어요. 얘기 잘 해줄 수 있어? 이제 응. 준비됐어? 응. 아아 메이크 테스트. 몰라요. 어 좋은가요? 햄버거 햄버거 좀 뭐? 즐겁거나 많이 행복한 거. 제가 사랑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제게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.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. 가족과 친구요. 단순히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추억에 남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요요. 요요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. 언제 행복해? 이거 할 때, 떼고 할 때. 엄마, 아빠가 나를 칭찬해 줄 때. 아빠가 좋아. 엄마랑 아빠랑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거예요. 가족이랑 여행 갈 때. 엄마, 아빠랑 놀러 갔을 때요. 친구들이랑 놀 때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 아빠가 요리하는 걸 보일 때. 엄마, 아빠 저 셋이 껴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왜냐면 엄마, 아빠의 품이 따뜻해서요.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. 벤투노에서 거의 여행 갔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. 어떤 게 행복하게 만들어? 사랑이? 애착이요. 애착 100이에요. 사자랑 호랑이에요. 짓도야지. 뭐 엄마랑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. 캠핑. 엄마 아빠요. 오빠랑 엄마랑 아빠. 어떤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? 레고 세상. 뭔가 예쁘고 깨끗한데요. 다 부자가 되고. 사람들이 매일 웃으면서 지나가는 게 매일 행복할 것 같아요. 모두 다 만족할 수 있고 모두 다 기쁜? 싸움 없고 더 평화롭고 뭐 그런 세상이에요. 희망은 뭘까? 잘은 모르겠어요. 뭐요? 희망이요?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. 나한테 살아있는 것 같은 것. 실패가 계속돼도 계속하는 것. 어떤 사람이 되게 희망해? 몰라. 이 사람이야. 지금 와요. 아빠. 친구가 많은 사람. 네 명. 화이트 에이커. 인터넷에서 일하는 사람, 나쁜 사람 찾는 사람. 스와트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. 모델. 그냥.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. 책 쓰는 작가.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. 이유는요, 우리 가족과 많은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에요. 요의사요. 아빠처럼 요의하고 싶어.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. 왜냐면 과학자는 연구를 해서도 좋기도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서. 엄마, 아빠는 어디서 일해? 현대백화점이야. 현대백화점이 엄마 회사라서 현대백화점 가봤어요. PD 같은 거 직업 삼아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자막도 쓰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섬 책임 일. 엄마는 회사 다녀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? 엄마 힘들어 하시는데 좀 더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. 엄마 사랑해요. 저를 꼭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 매일매일 따뜻한 손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하고, 아빠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 거 알고 엄마도 저를 도와주셔서 힘든 것도 아는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어요. 얘들아, 나 유튜브에 나와. 엄마 사랑해요. 친구들도 사랑해요.
엄마 사랑해요. 안녕. 펀키. 말로 해줘. 말로 해줘.